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할 제품은 역시 이제 나이키 제품이고, 그 중에서 그 저희가 이제 나이키 제품들 뭐 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들은 지금 클래식 부츠 시리즈, 전통적으로 좀 그 발매된 지 시간이 지난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지금 리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요 앞 시간에서 저희가 그 슈퍼플라이 제품, 슈퍼플라이 제품에 대한 리뷰가 있었었고, 그 슈퍼플라이는 사실 이제 머큐리얼 베이퍼 기반이죠. 1998년 머큐리얼 베이퍼 기반의 제품이었다고 치면, 오늘 리뷰를 해드릴 제품이 이게 그 토탈90이죠. 토탈90은 레이저 제품이에요. 토탈90은 레이저 제품이고, 이 레이저 제품은 사실 토탈90 라인, 그러니까 2000년에 발매됐던, 에어줌. 에어줌 토탈90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제품에 연속선상에서,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 아시겠지만, 뭐, 이 제품은 나중에 하이퍼 베놈으로 이어지고, 그 베놈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팬텀 GT까지 이어지게 되죠. 근데, 그, T90 레이저 제품을 지금 리뷰를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다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이 축구와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다가, 역시 이제 그 각 축구와 브랜드들이 어떤 그 시대의 유행, 트렌드, 뭐 이런 거를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현상에, 그런 연속선상에서 그 각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이 됐고 어떤 소재들이 사용되어서 무엇을 추구했던 제품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와서 한 15년 길게는 한 20년 그 정도 기간 사이에 그 출시했던 제품군들을 쭉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그 다시 보게 되면 축구와 제조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기술적 발전과 그 다음에 그 기술적 발전이 실제로 제품의 구현이 되었을 때 갖고 있는 퍼포먼스의 발전, 발달, 그런 측면에서 그 생각을 해보면 과연 뭐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성공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가끔 의문이 들기는 해요.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달라진 거는 뭐 무게를 절대 감소시킨 거. 300g대에서 200g까지 내리는데 한 무게가, 그러니까 뭐, 최신 축구화들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1900년대, 1990년에서 대강 한 2000년, 그 사이에 나왔던 제품과 그 다음에 2020년 전으로 나오는 축구화의 무게차가 평균 100g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그 슈퍼플라이 이전에 나왔던 아니면 그 전으로 나왔던 대개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 보통 250에서 270g 정도가 기본으로 유지가 되는 시절에, 뭐, 나이키가 185g이든지, 뭐, 미즈노가 200g이라든지, 그 다음 아디제로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면서 200g 이하가 계속 시도가 되고, 푸마도, 뭐, 굉장히 초경량 SL, 슈퍼라이트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하면서, 무게의 감소는 확연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무게 감소에 따른 경기력 향상 측면에서 그 보여줄 수 있는 수치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스포츠 과학 영역에서 다루어야 될 주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저희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그 설명을 드리거나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신발 자체가 단순히 무게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소재가 개발이 되면서 어퍼가 유연해진다든지 아니면 어퍼의 내구성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어퍼의 두께가 얇아진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도 되게 두껍게 구성이 되던 것들이 얇게 구성되면서 신발의 무게 중심 신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무게감이 실제 무게와 체감 무게와 그 다음에 실제 무게 사이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므로서 착용 편의성 그 다음 착화감 이런 데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가지 형태의 축구를 우리가 신어봄으로써 경험을 하게 되고 알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 토탈90 레이저라고 명칭되어 있는 이 제품에 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어쨌거나, 이 특이한, 여기에 이게 노란색에 여기 까만색 되어 있는 이런 특이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이키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식의 제품을 구성했었었나, 디자인을 하고 하는, 저게 이제 좀 궁금해지죠. 토탈90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 게 2000년에 처음 출시가 됐을 당시에 그 제품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그 센트 레이싱 방식을 벗어나서 오프 센터 레이싱이죠. 그러니까 센터를 벗어나 있는 그런 레이싱 방식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처리했던 가장 큰 이유, 지금은 그 사실 이제 중앙 방식이 아닌 옆으로,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끈을 묶는 방식이, 그게 그렇게 되냐 아니 가운데 있냐 하는 게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다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제품들이 나와서 나이키가 그 비대칭 대칭이 아니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뭐 사실 비대칭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오프 센터 레이싱 방식, 그러니까 중앙에 끈을 두는 묶는 그 구조를 두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비스듬하게 뒀을 때 갖는 장점, 이런 것들을 뭐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어떤 브랜드든지 설명을 할때 제일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공에 그 슈팅을 할때 특히 그때 이제 공의 그 인스텝의 면적, 스트라이킹 되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게 한다.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발등의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게 하고 그이 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공에 접촉이 될때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 거, 최대한. 그럼과 동시에 만약에 거기에 이 부분을 클린하게 만들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치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 어떤 장치에 의해서는 어큐레이시 즉그 정확도를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스피드를 높여준다든지 파워를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곧 스피드가 되죠 볼에 그 다음에 뭐 되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워브 이런 걸 높여준다 회전력을 높여준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추가들이 기획이 되고 고안이 되고 그래서 출시가 되긴 나왔는데 뭐 그전에 나왔던 토탈 에어줌 90뭐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특별히 뭐 어퍼에 이제 예를 들면 인조 가죽을 사용하고 KNG100이라든지 이런 인조 가죽을 사용하고 거기에 약간의 이제 코팅 처리를 해서 그립성 볼과의 그립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던 기본 컨셉에서 2007년에 이 제품, 토탈 90 레이저란 제품을 출시할 때는, 전통적인 방식을 기존 유지하는 거는, 역시 스트라이크 존. 즉, 공을 때리는 인스텝에 해당되는 존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스텝에, 스위스팟을 형성되는 부분에 결정적으로 요 T90이란 동그란 형태의 그 뭐죠? 요 고무를 하나 설치를 하고 이제 이거를 사실 핀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런 핀들을 층차를 둬서 이렇게 만들어서 신발을 앞쪽을 구성을 했죠.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라 해서 두꺼운 인조 가죽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는 바람에 이제 이벤트라는 그저 뭐죠 그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어서 아그팝 아까 그 이벤트 소재 패브릭이 뭐냐면 주로 땀 사람 몸에서 발생하는 땀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빨리 발산시킬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소재들을 사용을 하게 됐죠 이 제품이 그래서 그 디자인상으로 보면 역시 그 토탈 90 제품이 갖고 있는 2000년 당시 첫 번째 모델에서도 보였던 그 디자인의 파격성, 그 다음에 신발 구조의 파격성 이런 것들이 이 제품에도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놀랍죠. 상당히 놀라운 구조와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은 틀림없어요. 그럼 어떤 점이 이 제품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요소들이었냐?
당연히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그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돌기. 사실은 이것도 이제 돌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돌기가 실제로 돌기로 이제 나중에 변하죠. 그러니까 이게 버전 레이저가 이제 레이저 1에서 레이저 2, 레이저 3, 레이저 4 이렇게 가면서는 실제로 이런 이벤트를 유지를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이벤트가 없어지면서 인조가죽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그 이 핀의 구조가 3 정도가 되냐? 그때쯤 되면 사실상 그 지금 아디다스의 프레트에서 보는 것 같은 돌기 형태로 바뀌죠, 부분적으로. 근데 그만큼 나이키가 이 그 T 레이저 90 레이저 이 제품을 출시를 기획을 했던 때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94년에 나온 그 프레트 모델의 기본 컨셉을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무 돌기를 어디에 배치를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거에서는 기본 동일하다 이거죠. 파워, 스워브, 프리시즌, 어큐레이시에. 그런 거를 비교를 하면 실질적인 제품의 특성상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제품의 디테일들이나 이 제품이 추구한 바를 보면 경쟁사 제품들 와 크게 사실 다르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이키 축구화들의 개발 방향, 이게 하이퍼 베놈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팬텀 베놈, 그 다음에 팬텀 GT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나이키 축구화 개발 방향들이 뚜렷이 보이게 되죠. 슈퍼플라이 때 제가 잠깐 뭐 그 제품을 설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사일로 개념을 들여놨을 때 나이키의 대표 사일로라고 하면 역시 이제 그 경량화 스피드를 추구하는 뭐 머큐리얼 라인이 있을 거고 하나가 이제 천연 가죽을 사용을 하는 TM4 라인 있죠. TM4 라인 있고 그 나머지 하나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T90으로 시작, 토탈 90으로 시작됐던 그 제품 라인 군인데 그 제품군들과 그다음 베이퍼와 그다음에 T90 라인은 어쨌든 인조 가죽을 사용하면서 초기에는 KNG, 그 다음에 테이진으로 넘어와서 이 인조가죽이 계속 나이키 축구화에 사용되는 과정을 겪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물줄기로 본다고 하면 물론 TM4 레전드 제품들의 그 착용률, 선수들 착용률이 굉장히 높고 하긴 하지만 큰 줄기상으로 보면 뭐 TM4 레전드는 어쨌든 천연가죽이라는 그 가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제품군이 뭔가 혁신적이거나 이러기는 조금 드물죠. 그에 비하면 인조 가죽이라는 가공이 쉬운, 그리고 가공이 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가공상, 디자인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소재를 씀으로써, 나이키가 머큐리얼 라인과 그 다음에 T90 라인이라는 이 두 개 라인을 주로 끌고 오면서, 나이키의 대표 사일로처럼 이제 완전히 굳혔죠, 시장에서. 이 제품을, 2019년인가 아마 리메이크가 한번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작년인가도 이걸 제 기억으로 했다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T90 레이저의 원 제품, 이 제품인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살펴보고 우리가 느껴볼 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할 거나 구입할 수 있는 축구와 비교해서 이 제품이 제품의 성능상 아니면 핏감상 이게 더 좋은 제품이냐 하는 데는 의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키가 2000년, 94년 프레데터가 시작이 될 때부터 사용됐던 이 소위 말하는 어떤 형태의 축구화의 러버 돌기가 들어가는 이 컨셉, 이 컨셉의 축구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팬톰 베놈까지, 그러니까 2020년에 나왔던 베놈, 야, 19년이었나요? 베놈 실제로 나온 게.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돌기, 그걸 이름이 핀이 됐건 아니면 뭐, 그 블레이드가 됐건, 그런 형태, 팟이 됐건, 그런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이키가 얘기했던 대부분의 기본 컨셉들은 사실은 지금 보면 좀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나이키는
축구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축구화를 포장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개념이 사실은 엄밀히 보면 굉장히 유치한 경우들이 많았어서요. 그 단순히 가볍다라든지 터치가 좋다 이런 거면 좋은데 이러한 것들을 어떤 특정한 것들을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설치한 것들에 대한 이점을 부각하는 그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말장난에 가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봤던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이벤트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축구화를 어떤 개념을 그 추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로 그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무게를 감소시키면 신발에 내구성이 떨어진다든지 강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듯이 사실 이벤트만 하더라도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실제 여기가 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땀을 빨리 배출시킬 수 있지만 완벽하게 방수가 되지 않으면 물이 스며들기가 사실 쉬운 구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면적을 넓혀서 스트라이킹 면적을 넓혔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발등의 면적은 그 발등의 면적에 축구화를 정확히 그 커버를 해서 덮는다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스트라이킹 면적이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스트라이킹 면적에 해당되는 인스텝 부분에 어떤 불필요한 요소가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거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해서 축구화 끈 외에 다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축구화에 그러한 그 뭐 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러버 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공의 스피드를 엄청 향상시킨다든지 아니 슈팅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다음에 파워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레토릭 즉 그 미사오구에 가까운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보면 우선 여기에 전체적으로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테이지인사 인조 가죽입니다. 나이키는 뭐 오랫동안 테이지인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죠. 여기에는 토탈 90 레이저라는 제품명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까만색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땀을 그러니까 천인데 그 천이 땀을 빨리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 고어텍스처럼 이 이벤트에는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멤브레인을 통해서 물이 직접적으로 계속 스며드는 거는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땀을 빨리 배출시키니까 베이퍼를 이렇게 그 뭐죠 이 저 분출시킬 수 있는 수증기 같은 거를 그게 컨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넣냐? 사실 이제 신어보면 알 수는 있긴 한데요. 물론 그게 처음부터 그게 의도가 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키 축구화는 엄밀히 말하면 나이키 자체의 어떤 공학적 기술적 그 개발을 거친다기보다 늘 보면 특정한 회사들이 그 개발을 한 특별한 소재들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본인들의 그 축구화 제조 기술상 아니면 디자인상의 어떤 그 기술적 노하우를 자랑하듯이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이키 자체 개발한 것은 거의 없어요. 보면 여기에 사용되는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어퍼에 들어가는 이 인조 가죽도 테이진사 거고 그다음 슈퍼플라이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 카본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뭐 그런 스포츠 용품 회사가 소재까지 다 직접 개발하는 건 사실상 아무리 연구소를 두고 있다가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이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물질을 하나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산업에서 뭐 10년, 20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1, 2년 쓰다가 폐기시킬 것 같으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비용 차원에서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여러 소재들을 가지고 그거를 조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형식인데 그 측면에서 보면 아디다스가 나이키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나 어쨌건 테이진사가 이 테이진 어퍼에다가 이벤트를 사용을 했는데 뭐 잘 알려져 있듯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시간당 보통 0.25에서 0.5리터 정도의 자연적인 땀을 배출해요. 제가 지금 이 옷을 입고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몸에 열이 나고 있고 그 다음 몸이 열이 나면서 땀이 배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만 배출량에 따라서
속옷이 젖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 건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말라서 공기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건데,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은 어쨌거나 시간당 1.25리트 정도의 땀을 배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더운 지역에 가면 그것보다 더 많은 양들이 배출이 되겠지만, 그래서 많은 땀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발 내부에서도 운동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발에 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열이 올라간과 동시에 거기는 반드시 땀이 배출이 되니까,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라는 소재, BHA 그룹에서 개발한 발수 성능이 뛰어난, 그 다음에 모이스처 위킹 능력이 되게 뛰어난, 이벤트 소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태그로 이렇게, 안에 넣어서, 이 제품의 특징, 이 기본적 이벤트 특징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벤트라고 된, 우리가 이걸 이벤트라 하기에는 뭐 어떤 사건이라든지 뭐 어떤 뭐 행사라든지 이런 걸 이벤트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런, 물론 컨셉이죠. 이 이벤트라는 게 이제 벤틸레이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만든 소재인데, 이벤트 소재가 지금 생각해보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점이 뭐냐면, 어퍼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우선 퇴진사의 이 소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수 능력과 그다음에 그 워터 리프런트, 그러니까 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제일 놀랐던 거는 무게가 아니고, 사실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신발 전체가 갖고 있는 묵직함이에요. 뭐냐면, 여기 노란색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신발의 뒤쪽에 힐,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신발의 뒤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나이키 스워시 로고의 중간 부분에서부터 앞쪽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인사이드 부분, 여기 이 부분 화면상에 보이는, 그 다음에 이 벤트가 있는 요 까만색 전체 부위, 그 다음에 요 앞쪽 발끝에 있는 부위, 이런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두툼한 패딩이. 물론 그래서 무게도 무겁습니다. 이게 아마 280g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무게도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두께의 인조가죽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패딩 처리를 두텁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신발을 신고 공을 차면 공이 인플레이트가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발에 전달되는 충격 완화 효과가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신고 공을 때리면 맨발에 가까운 축구화, 요즘 개념으로도 네메시스라든지 팬텀 GT라든지 이런 축구화를 신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두툼한 느낌이 실제로 발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얇은 가죽을 신었을 때보다 똑같은 효과로, 스피드로 공을, 만약에 같은 힘으로 공을 차게 되면 훨씬 적은 힘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 축구화가 주는 파워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나이키가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 두께로 되어 있는 것들을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으면 발에 전달되는 충격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을 차는 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터치감은 최하이고 대신에 발을 보호하는 능력은 최상이어서, 충격을, 이 축구화가 공으로부터 얘를 킥을 할 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이 어퍼들이 다 흡수를 해버리면 같은 힘을 가했을 경우에 공의 스피드가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증가한다고. 특히 만약에 공을 더 강하게 때리려고 그랬을 경우면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가 인간의 발뼈보다 더 단단한 소재라고 해서 그 뼈의 구조 아니면 어떤 그 물질의 구조가 인체 발에 갖고 있는 그 강성과 그 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하다고 하면 더 멀리 차 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패딩 장치가 들어가 있게 되면 발에 느끼는 감이 얇은 어퍼보다는 현저하게 부드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터치가 부드럽다고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제품은. 왜냐하면 공이 발에 전달되는 충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이 축구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축구화를 구입을 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신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축구화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당시에 태진 인조 가죽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어드밴스 핏이라는 나이키에 당시로서는 최적화된 뭐 핏을 제공하는 그 발볼 구조 신발의 이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제품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뭐 이 핀 구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제품도 착용을 하게 되면 성형성 즉 발에 내 발에 잘 맞게 시간이 지나면서 맞게 될 가능성이 다른 천연 가죽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레이저가 2, 3, 4로 진화가 되면서 그 부분은 점점 개선이 되어 가지만 아디다스가 프레데터 94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가 이 축구화에도 그대로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외 이벤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이벤트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그 소재가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요소는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면적을 사용을 했느냐 그거는 당시 나이키 즉 이 제품이 나오던 2007년 기준으로 나이키가 그 축구 경기에서 일어난 득점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얻었던 결론은 뭐냐 60% 정도의 골이 전체 골 중에 60%는 인스텝의 스윗스팟에 정확히 공이 걸렸을 때 발생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축구화에서 가장 중요한 즉 공격수들이 슈팅을 때리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인스텝 스윗스팟이다. 그 부분에 정확하게 볼이 얹히도록 하고 거기에 공이 맞았을 때 공의 반발성과 그 다음에 파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라고 하는 식의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죠. 사실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그러한 컨셉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서의 이 축구화는 장난감에 가깝다고 봤었어요. 당시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그 다른 축구화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런 그 최신 제품들이 나오더라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두터운 패딩과 인조가죽 그 다음에 신발을 신었을 때 초기 착화감에서 끈으로 내 발이 밀착시키면서 뭔가를 조절해서 발에 완벽하게 핏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역할들이 전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프레트 연속 손상에 있는 제품이어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물론 웨인 루니나 베르난도 토레스는 이 제품들을 신고 굉장히 큰 활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나이키의 대표 제품으로서 약 5년간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하이퍼 베놈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퍼 베놈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키의 대표 사일러 중에 하나로서 나이키 축구화를 대변하는 막 머큐리얼과 함께 나이키를 대변하는 제품으로서 자리매김했던 거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핀 구조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파워, 스와버 프리시즌이고 그 다음 여기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큐레시가 프리시즌 즉 정밀하게 타겟에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다 그런 식의 나이키가 이 제품을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발의 크기를 최대한 반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인스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기타에서는 예를 들면 인스텝을 사용한다든지 인사이드를 사용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른 축구화들과 다르진 않죠. 그냥 다만
굉장히 두터운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는 축구화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제품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이게 스켈레톤 그 풋 그래픽이라 그래서 사람의 발뼈 모양을 잇는 멋진 그래픽을 넣어놨지만 여기에 보이는 스터드는 사실 토탈 구 에어줌 이전 버전들 레이저 이전 버전의 스터드를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스터드의 특이성도 없고 다만 여기에 있는 이 스켈레톤 그래픽 풋 그래픽이 들어간 점이 축구화를 조금 더 뭔가 그 혁신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인체의 발뼈라든지 개인의 발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처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쉴드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이 실제 작용과는 뭐 상관없이 많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여기에 뭔가 걸리기만 하면 뭔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거를 만들어줬고 이미지를 심어줬고 나이키 축구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오프센터 레이싱이죠. 오프센터 그러니까 각 중심을 벗어나 있는 이 레이싱 시스템도 푸마에서도 뭐 이런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했지만 나이키가 굉장히 이런 걸 잘하죠. 그러니까 비전에서 보여줬던 뭐 쿼드핏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숨겨서 안쪽에서 이렇게 끈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 사실 오프센터가 되게 되면 이쪽 아웃사이드 쪽으로 계속 보낼 수밖에 인사이드 쪽으로 못 보내기 힘들죠. 왜냐면 인사이드 타격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아웃사이드 쪽, 즉 실제 사용면이 이 적은 쪽으로 이 대부분 축구화들이 이제 요걸 저기 뭐죠? 가져가게 되는데 요 핀의 구조가 T2, 그러니까 레이저 2로 넘어가고 레이저 3, 그 4로 넘어가게 되면 위치가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 핀의 구조와 크기가 바뀌고 그 과정은 프레데테가 걸었던 것과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하이퍼베놈에서는 뭐 여러 가지 폼파스 형태로 바뀌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어떤 거죠? 이 여기에 있는 이 블레이드 형태로 돌아오죠. 문제는 나이키가 초기에는 인스텝 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그 컨셉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는 슈팅 패드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그런 부분들의 위치가 점점점 바뀌고 나이키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축구 경기의 변화, 선수들의 슈팅의 변화, 슈팅 기술에 거기에 따른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새로운 신발의 구조, 그 다음에 이런 블레이드 핀 이런 것들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 면적을 넓히거나 줄이거나 크기를 변경시킴으로써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으로서의 어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이제 토탈 에어줌은 역시 줌을 뺄 수가 없죠. 여기에 있는 요 줌 유닛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요 보이는 부분 요게 이제 에어줌 유닛이죠. 유닛인데 요것도 달라요. 요것도 포론 소재를 그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안쪽을 이제 그 지금은 다 이제 스웨이드 타입으로 처리하긴 하지만 여기는 그냥 그 우레탄 타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구조여서 지금과는 사뭇 다르긴 한데 이 축구화는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맨땅이나 이런 데서는 모르겠습니다. 맨땅 이런 데서는 모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제품은 신으면 모든 면에서 뭔가 두툼해요. 뭔가 두툼하고 뭔가 푹신하고 다른 축구에 비해서 나이키의 에어줌은 제가 그 에어줌이 들어가 있는 축구화를 신으면
그게 맨 땅에서 한참 그 운동을 하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줌이 들어가 있는 축구화를 신으면 줌이 넣고 뭘 하면서 결국 그 아웃솔 플레이트 아니면 스피드 그 스터드 면에서부터 그 인솔까지 면이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그 두꺼워짐과 동시에 그 뭔가 떠 있는 느낌, 발에 떠 있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밀착되어 있는 느낌을 원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뭔가 발이 그 지면과 그 다음에 신발을 통해서 발이 공중에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축구화를 선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그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 코파 문디알이다 이런 축구화들은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이 굳이 아니어도 이 얇은 미드솔과 얇은 인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인솔이 분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얇은 천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스터드가 일정하게 우레탄 스터드들이 닳게 되면 그라운드 맨 땅에서 그라운드의 그 컨택에서 지면과의 그 반응성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껴지니까 그것보다 더한게 탱크라든지 이런 제품이죠. 왜냐하면 TFA의 얇은 과거 탱크는 이런 스터드가 여러 개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조밀한 스터드 형태를 쭉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어퍼도 미드솔도 얇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약점이죠. 중창이 얇은 게 미드솔도 얇고 스터드도 길이가 짧음으로써 그라운드의 직접적인 접촉감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 직접적인 접촉감은 실제로 볼을 긁고 당기고 할때 발바닥을 활용한 기술을 사용할 때 이점으로 작용하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고 중간에 에어줌까지 있으면 발이 우리가 공을 때릴 때는 그 터치의 상당 부분이 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의 윗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풋살 같은 경기를 하시는 분들은 발바닥의 감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감각은 두터운 미드솔, 인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상쇄가 되어버려서, 천연잔디에서 이 스터드가 쑥 박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축구화들은 맨 땅이나 인조에서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축구화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당시에 나이키가 어쨌든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했지만 디자인을 해서, 프레데터와는 느낌상으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니까, 바로 그 점이 나이키가 갖고 있는 장점이었다. 즉, 비슷한 컨셉, 돌기를 넣거나 해서 파워, 스워브, 이런 거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져가더라도, 실제 프레데터와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나온 프레데터와 아니면 이 나이키 토탈 레이저 이런 제품들의 두 제품을 놓고 스워브를 비교를 하면 객관적으로 어떤 제품이 실제로 스워브가 더 많이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들을 테스트를 할수 있었으면 되게 재밌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리뷰어들이 활동하는 시대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비교를 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러한 각 브랜드들이 추구한 그 컨셉을 당시에 나왔던 모델을 같은 시기에 나온 모델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과연 어느 쪽이 파워를 더 증가시키는지 예를 들면 각 공의 비거리를 어떤 쪽에 더 증가시키거나 어느 쪽에 공의 회전수를 더 많이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어느 쪽이 더그 어큐레시율을 높여주느냐 하는 걸 비교하면 굉장히 재밌어지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신기에 불편한 제품이지만, 당시 출시됐던 그 기준으로 보면, 역시 나이키다운 아이디어들이 반영된 축구화다. 그렇게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키가, 새로운 자신들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새로운 소재들을 찾은 다음에, 그 소재를 어떤 식으로 결합시켜서 어떤 식으로 축구화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나이키는 오랫동안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축구 선수들이 실제로 느끼고 필요한 요소를 잘 반영을 해서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이키 디자이너들의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하는 행동을 분석을 하되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선수들이 느끼는 것과는 상관없이
엔지니어들이나 디자이너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생각, 그거를 신발로 구현을 한 다음에 선수들에게 한번 신어보라고 하고, 그때 피드백 자체가 이거 도저히 못 신는 제품이라고 나오지만 않으면 그냥 제품으로 출시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고, 더 오래된 제품도 마찬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축구 경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뭐고, 그 요소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려 그러면 어떤 요소만 있으면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미니멀화 시켜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들이 축구 경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술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를 찾아본 다음에 그걸 그냥 제품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상으로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뭐가 제외가 되냐, 배제가 되냐, 사용자들의 철저한 그 착화의 편의성 아니면 사용자들의 감각적 요소들이 다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를 신으면 사실은 터치상에 부딪힐 때는 부드러운 터치감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볼필, 즉 볼을 직접적으로 터치를 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터운 인조가죽 아니면 인조가죽에 패딩이 두텁게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점점점 그 현재로 오면서 줄어들어 버리고 결국에는 패딩 자체가 얇아졌고 없어졌고 그 다음에 어퍼의 두께도 얇아졌고 그런 식으로 신발이 점점점 변해와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고 뭐가 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퍼의 라이닝 천으로만 안쪽에 마감을 한 것 말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소위 말해서 터치감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이러한 요소들을 넣어서 볼의 스피드나 파워를 실제로 향상시키는 것들은 그 의미가 없어졌고 선수들이 공포볼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어퍼가 얇아야 되고 공과 발 사이에, 사람의 발 사이에 개인 요소가 적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돼. 그래서 네메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엑스고스티드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머큐리얼 베이퍼라든지 그 다음에 GT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보면 어퍼들은 극단적으로 얇아지고 있죠. 얇아지고 가벼워. 그래서 그런과 동시에 무게는 점점 줄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옛날 제품들을 리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올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제품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요소들을 이렇게 그 넣어주면 되게 재밌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뭐 이 축구화의 특징이 어떤 거냐 이런 건데 대충 여기 있는 것, 그러니까 레이저 기본 거 뭐 보면 whatever your position, 그러니까 포지션이 어떤 위치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accuracy, 즉 패스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다, 누구에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키 토탈 90 레이저는 선수들이 맥시마이징 슈팅, 그러니까 슈팅과 패스를 할 때 정확성을 굉장히 가장 높일 수 있는 맥시마이저,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축구가 개발이 됐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맨발,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익숙해지면 충분히 다 그렇게 익숙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의 발은 사람의 머리를 이 그 뇌라는 게 대단한 거는 뭐냐면 이 어떤 두께고 만약에 발에 가해졌다고 하면 그 두께를 감안을 해서 나중에는 비거리 위치 이런 것들을 뇌가 힘의 조절을 통해서 만들 수 있어주니까 어퍼가 얇다 두껍다 하는 그 자체로는 사실은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뇌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킥을 하거나 할 때 어큐레이시를 높여주는 쪽으로 작동을 하느냐, 예를 들면 맨발로 찰 때와 이런 축구화를 신고 킥을 하게 되면 동일한 힘을 가해서 동일한 위치 공을 때리게 되면 분명히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에 맞는 면적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가해지는 공에 닿는 발의 뼈의 그 뭐죠 강도와 그 다음에 축구화가 있는 상태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달라지지만 놀라운 거는 뭐냐면 맨발에서 이 축구화를 신고 반복 연습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퍼가 다소 두껍더라도
내가 원할 수 있는 대로 얼마든지 이 축구화를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결과를 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 축구화가 아닌, 다른 이것보다 더 얇은 축구화 아니면 맨발로 다시 역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내가 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프레테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워브가 얼마가 되고, 회전 속도가 얼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축구화가 독특하고 정말 유니크한 신발이 되려고 그래 특별한 축구화가 되려고 하면 다른 축구화로는 이 프레테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만 그 축구화가 유니크하고 스페셜해지지 특별해지지만 만약에 다른 축구 미즈노 모렐리아를 신고 프레데터와 같은 궤적과 파워를 사람이 힘 조절해서 내릴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프레데터가 특별하다고 볼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화는 어퍼가 두껍거나 얇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터치감을 만들어주고 적응 과정에서 결국에는 사람은 다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게 플레이를 할수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그거는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나간 뒤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발의 편의성, 즉 신발을 신었을 때내발 모양과 잘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발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가 어떤 구조고,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소재가 이루어진 게내 발에 최적화되느냐 하는 것들을 찾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두터운 어퍼, 그 다음에 이렇게 성형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발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반영할 수 없는 이런 신발의 구조들은 이런 것과 아닌 통이 개방되어 있고, 끈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한 제품들보다는 훨씬 범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구화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축구화들이 가장 새롭고 가장 혁신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축구화가 내가 축구를 플레이할 수 있는데, 최적화된 축구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축구화 선택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혀 있고, 보면 샷실드라고 부르는 여기 까만색 부분에 대한 설명, 이것도 프리시즌과 서브를 만들어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어서 발에서 나는 땀을 배출시켜준다라든지, 뭐 그런 요소들이, 이 제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미지도 잘 되어 있고. 그렇지만, 당시 기준으로 이 혁신적 제품도 불과 한 10여 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연? 이 축구화가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만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축구화는 터치, 그 다음에 뭐 컨트롤 아니면 뭐 스피드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고 있는 여러 사일로의 기존 기준을 갖다 댄다고 하면 낙제점일 수밖에 없는 축구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이 축구화는 여러 가지 구조. 지금도 보면 만져보거나 이 라이닝, 물론 이게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이고요. 여기 안쪽에 라이닝 패딩 소재, 그 다음에 여기 신발 뒤쪽을 감싸는 이힐 부분에서, 물론 소재가 지금 스웨드 타입은 아니에요. 비닐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마감의 완성도는 높고, 신발 전체 외관상으로도 여기 인사이드 쪽에 안쪽에 이렇게 스티칭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작은 그 무늬 패턴 같은 것들을 만든 거, 그 다음에 힐 카운트 쪽에 이 플라스틱에 에어줌 로고를 집어넣고, 만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공을 들인 제품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보면. 요즘은 여기 가운데를 비워 놓잖아요. 나이키가. 근데 여기, 이때도 이미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나이키가 축구화를 지금 개발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여기를 가운데를 비워놓고 여기를 넣고 줌을 넣고 뒤쪽에 힐을 넣고 사실은 뒤쪽에 에어줌 패드에 유닛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식스 울트라자에서 똑같이 지금 그젤 유닛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요소상으로 보면 어퍼, 그 다음에 컨셉, 이런 걸로만 보면 이 축구화는 정말 대단한 축구화인데 문제는 이 대단한 축구화가 아무나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화들, 그다음 우리가 보고 있는 축구화들의 진실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나이키의 머큐리얼과 대표적인 나이키 대표 사일러라고 할수 있는 토탈 90 에어줌이 2000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에 2007년에 출시되었던 T90 레이저 이 제품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나이키 대표 사일러 중에 하나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을 해왔고 어떤 컨셉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라이벌 제품들 예를 들면 프레데터와의 어떤 연관성들이 있었었는지 그 연관성 속에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포션 아니면 이 제품의 실제적 성능은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대강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이키 제품으로 저희가 좋은 영상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